할렐루야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IMF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선교 그 비용도 선교 자금도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건 다 삭제해도 선교 자금 하나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가 학생들 6명 있었어요. 그 수가 점차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파송 선교사도 없었을 때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우리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헌신한 분들이 여기저기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의 선교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있었고요, 후원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기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파송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나가신 분들이고, 후원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지원하신 분들이고, 기도 선교사는 우리들이 후원을 하지 못해도 그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넣어서 꾸준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와 또 기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우리가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를 우리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내 선교는 농어촌 선교를 해왔죠. 농어촌 선교를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참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동네는 어떤 동네는 대부분의 시골 동네들은 제일 연세가 낮은 사람이 80세예요. 그런 동네들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 목사님들의 사례비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집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를 가서 서포트하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교회까지, 104개 교회까지 저희 한 교회가 서포트를 해온 적, 과거에 그랬잖아요.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북한 선교도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진 못하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지금 여기 탈북자 가운데 북한 군대 중령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정보, 북쪽의 정보기관에서 남쪽 라디오를 듣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분이 남쪽 방송을 분석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장신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하신 동안에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그 라디오 아시아 방송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그 고급 장교가 방송을 분석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탈북해서 남쪽에 와서 지금 신학교에서 벌써 목사 된 지가 여러 해 됐죠. 꾸준히 북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 김승우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북한으로 가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쌀 보내기 운동도 해서 쌀도 보내고, 또 치과 대학을 도와서 그 치과 의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그 북한 아이들이 쓸 펜에 잉크가 없어가지고
그 잉크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몇 통의 한국 잉크를 보냈더니 북한에 가져가서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그 잉크를 따로 이제 떼가지고는 딴 통에 부엌 붓고 남한에서 온 건 다 없애버렸어요. 남쪽에 이 글자들은 다 버리고 자기네 통에다 넣어서 자기네 거 쓴 것 좀 해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그 잉크를 펜 놓아주려고 학생들은 놓아주려는데 아, 김일성 생일날 놓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잉크 가지고 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빵공장도 했죠. 평양의 사동이라는 동네가 옛날엔 석탄 캐는 곳인데 거기에 빵공장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의 아이들 먹을 거 참 없을 때 그때 밀가루를 보내가지고 한 번에 볼 때마다 15추럭씩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점심 한 끼 또 그 노인들 점심 한 끼를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심지어 봉수교회 지금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올간이 우리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북한에도 꾸준히 할렐루야 교회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김승 목사님 오셔서 사실 김승 목사님 지금 해외 가셨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 보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아이고 무리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 계속 무리하죠. 젊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는 국내 선교와 북한 선교와 해외 선교를 좀 더 원로 목사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젊은 목사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저는 아주 너무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또 Transformation World, 변혁운동. 변혁운동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변혁을 위한 그 요소를 여기서 맨 처음 연구해서 어리죠 101호 시절 거기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변혁은 어떤 부분에 변혁운동을 해야 될 건가 설문지를 돌리고 또 부산에 가서 또 설문지를 돌려서 그런 걸 가지고서 한국의 변혁운동을 시작했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시죠? 2007년 올림픽 올림픽 체육관인가? 거기서 Transformation 2007, 2007년 선교 변혁 대회를 저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오늘도 또 장래에도 할렐루야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확장할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제가 한번 놀란 것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한다고 갔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얘네들이 가서 뭘 할까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고 걱정을 했어요. 3년 후에 제가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뉴델리 대학교에 갔는데 아 거기 가니까요 우리 그 젊은이들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 젊은이들이 없던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왕성하게 한번 그 집회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요 그 인도 학생들을 수백 명을 벌써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캠퍼스 옆에서 많이 와가지고는 커피도 마시면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우리 팀들이 거기 나가서 그 인도 아이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저게 우리 아이들 맞나? 그 영어로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어, 그리고 며칠 있는 동안에 가만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도 나라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냥 유창하게 하는데 어떻게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그 대학생 선교를 꺾더니 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또 찬드가라는 또 저 북쪽에 있는 대학에 또 캠퍼스를,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또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도 또 하고 있고. 야, 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영어로 저렇게 유창하게 들라고 또 힌디 말 가지고서 저렇게들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나? 아주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제 생각, 아, 이 아이들이 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대학에 들어가는데 죽으라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아이들이요. 죽으라고 공부해 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실력으로 인도에 가가지고 언어도 완전히 터득하고 뭐 인도 아이들하고 전혀 문제없이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야, 공부는 시키고 봐야 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으려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 친구들이 저 인도 가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요. 지금은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일찍부터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삶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누가 선교를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선교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아, 중학교 영어 생각나죠? So that. 너무너무 이래서 어떻게 됐다. So that.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너무도 사랑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엄청난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왜 이렇게 사랑하나? 그래서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이상도 아무튼 목이 세워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데 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온 세상에 가서 온 세계 끝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랑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민을 다 사랑하십니다. 옛날부터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제대로 듣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주 만물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이요, 사랑의 열매가 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전 세계에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창조적으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DNA와 우리의 DNA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께 제가 아주 젊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눈에는 할머니가 전혀 아닌데 할머니라고 그래요. 손주가 낳은 지 이제 넉 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할머니의 또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2층 할머니가 있는데 그 두 할머니가 이 손주, 증손자 넉 달 된 증손자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흐물흐물 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만나는 겁니다. 주일날 만나서 그 손주들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손주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집에 온대요. 그럼 집에서 또 같이 저녁 먹고 그 두 할머니가 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손녀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옛날에 내가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아이 셋 키울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이 아이들, 이 손주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아이가 뭐 무슨 용돈을 줬습니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랑합니까? DNA가 있거든요. 할머니의 DNA가 그 손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섞인 가족은요 안 사랑할 재주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울어도 할 수 없고 웃어도 할 수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이 아이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려서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나면 그게 그 소리가 음악 같아요. 독창 같아요. 그 애기 소리가 나니까 드디어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생명이 있구나. 힘이 생기고. 아, 인간 세계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왜 엄마가, 왜 할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나? DNA가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가 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험한 것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소식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그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몰라도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뻗치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지만은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요, 창조의 질서에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해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해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 사랑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알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체험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달았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강렬하게 이 아침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나? 인간은 파괴된 인간이에요. 심판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인생이 점점 망가져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의 자식인데, 자기의 형제인데, 자기의 자매인데 심판을 받았어. 멸망하고 있어. 그것도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그냥 가만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심판받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인생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심판 받을 것이 아니, 이미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서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을 여러분과 제가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누리는 이 사랑과 이 희망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멸망하는 인간, 자기 자식이요 형제 자매들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합니다.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북한에 이 사랑을 전하고 저 땅끝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꼭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또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인간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해졌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금년은 왜 그렇게도 어두운 뉴스가 많은지,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뭐 엄마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또 무슬림들 요새 또 IS, Islamic State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냥 사방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무슬림 자기 친구들마저도, 동족들마저도 죽여요. 왜 그렇게 죽여야 되나? 어둠 속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나이지리아의 보카 하람이라는 사람들도, 그 무슬람들도 공연히 여자들을, 아이들을, 여학생들을 납치해가지고 아직도 내놓지 않잖아요. 수백 명을 납치해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에 폭발시키고 저기에 폭발시키고 계속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 알라가 기뻐하고 나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준다.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알라가 좋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알라의 사랑밖에 모르니까는, 알라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폭을 하고, 알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이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죠? 미국의 흑인 젊은이 하나가, 서른 살 된 그 젊은이가 무슬림을 믿었는데 자기 동료 여자를 칼로 찌고 목을 잘랐습니다. 이슬람들이 하는 짓을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이 지금 대 충격이에요. 이슬람이 퍼지면서 이 참수가 미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흑암 속에 방향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목을 떼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이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어둠 속에서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뭐 전 세계를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동성애, 여러분 아시죠? 담배를 피면 사람이 하나가 죽어요.
동성애에 빠지면 일곱 명이 죽습니다. 예? 1대 7이에요. 담배를 피워서 하나가 죽으면 동성애 때문에 일곱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경고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그것을 증진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요. 한국까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겠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안타깝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이 변해서 빛으로 와서 빛 안에서 밝고 환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억압 속에서,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암흑 속에 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선교적인 삶을 사십니다. 이 사랑을 먼저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북한에 전하고, 또 전 세계에 전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저희들도 한때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인생을 살고 선교적 교회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 파괴된 영혼들을 구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비전을 갖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한 후에 원로 목사님의 축도 받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린대 아멘 구원하시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인도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을 높이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당신의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북한과 모든 주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